오늘 시장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보합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예,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항공물 ETF인 EWI가 0.4% 상승세로 마감하였고, 여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87원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큰 변동 없이 출발할 것을 암시합니다. 주말 사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특징을 보자면, 먼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4%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미 연준에서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는데 경기 둔화를 예상해서 그런지 금리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우지수 중심의 하락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반면에 그에 비해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영향에 따른 반응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터키 리라와 같이 폭락 소식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터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수급과 업종별 모멘텀을 파악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업종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좀 더 강하게 살펴보고 어떤 업종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지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오늘도 역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 매수 전략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풍력 관련 주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에서 중국의 최대 풍력 타워 업체인 타이탄 윈드가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유 내에 중국산 타워 점유율이 약 30% 수준인데 사실상 EU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풍력 관련 주식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는 CS윈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CS윈드의 중국 법인은 EU로부터 수출은 전혀 없고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법인이 중국 업체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0년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장기간 하락 행보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주가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괜찮을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얼마 전 SK그룹으로부터 인수된 삼강 M&T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중국 소비 관련 주식 매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15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 시장이기에 기술적인 해자 혹은 합작사를 통해서 진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LNC바이오를 오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LNC바이오는 국내 1위 피부 이식제 기업입니다. LNC바이오는 중국 시장에 중국 국제금융공사와 함께 설립한 중국 JV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 국제금융공사에서 자본금 납입 소식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장기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얼마 전 납입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는 의구심이 점차 기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의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IT 관련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패키지 기판 관련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 증가로 IT 수요 저변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AR, VR 관련 애플과 메타의 신제품 출시 예정이라 반도체 관련 패키지 기판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패키지 기판 시장은 2019년 이후에 매년 25% 이상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2022년 이후에도 연평균 10% 이상의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식 중에는 심텍이라는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부가 패키지판 매출 확대로 고수익성 시연을 입증하는 기업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도 500억대 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영업이익률도 15%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4분기, 더 나아가 연간, 내년 연간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텍은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기준 PER 6배 수준이기에 향후 주가 재평가 받기에 충분한 매력을 보유한 주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